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 에이블루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마케팅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는 자세 교정 의자입니다. 커블체어는 기존 시장에서는 없었던 아이디어 제품으로 천연제 광고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800만 개 이상의 판매 신화를 일으킨 제품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커블체어를 미국 아마존 내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는 커블 베개를 신제품으로 런칭을 하였습니다. 이를 미국 아마존 내에도 입점을 시켜서 저희 제품군을 크게 확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KABC 사업은 해외 이커머스, 뭐 예를 들어 아마존 사업을 새로 런칭하는 분들에게 광고비, 계정 운영비, 물류비, 컨설팅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런칭을 하려던 시기에 KABC 사업을 만나게 돼서 바로 런칭을 하자마자 신청을 하게 됐고, 출원 비용을 제외한 모든 광고비, 물류비, 계정 운영비, 컨설팅까지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미국 사이트에 크게 노출이 되고, 미국 바이어들도 아마존을 보고 연락이 온다거나, 온라인 이커머스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연락을 종종 몇번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존 입점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체구도 저희랑 완전히 다르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제 좌식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입점하고 계속 제품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현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뷰라든지 이제 고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이라든지 여러 창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KAB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점하시는 셀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원금도 이렇게 광고비, 물류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 자금을 많이 세팅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더 투자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입점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추천합니다. 저희도 사실 전통적인 수출만 처음에는 하다가 이렇게 이커머스에 진출을 하게 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에 국한되지 않고 좀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열심히 찾아보시고 또 목표와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블체어가 우리 수출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